어린 시절 시력을 잃은 사람은 청각 기능이 보통 사람에 비해 훨씬 좋아지는데요. 성인도 짧은 시간 시력을 차단하면 청력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각 장애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반세기 넘게 사랑받고 있는 천재 뮤지션 스티비 원더. 소울 음악의 대부 레이 찰스. 모두 어려서 시력을 상실했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시력을 잃으면 청각이 크게 좋아집니다. 남들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시력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뇌 신경 신호가 재구성돼 청각 기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러한 뇌의 능력은 어릴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최근 성인에서도 나타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 연구팀은 생쥐를 빛을 차단한 암실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겠습니다. 그러자 이 생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조용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we've actually found that when you don't have visual input, you can actually alter the brain circuits to process the sound better. 성인 쥐에서도 상실된 시력을 보상하기 위해 뇌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청각 장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뉴런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